오늘은 페이지 14, 14쪽을 할 차례입니다. 이 부정사의 형용사지 용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형용사지 용법이라는 것은 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부정사의 형용사지 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먼저 1번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투부정사가 형용사지 용법으로 쓰이게 되면 말 그대로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치는 수식하는 명사나 대명사의 뒤에 위치합니다. 앞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사 혹은 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식이 됩니다. 자, 2번으로 가서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해석은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책 14쪽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명사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죠. 의미상의 주어란 것은 그 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누가 부정사의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기본념 1번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Jody, would you read number one? Are you ready? I have no friend to help me with my science homework. 잘 들었죠? 같이 해석해 봅니다. I have no friend. 나는 친구가 없다. 이런 얘기죠. To help me with my science homework. Help와 with의 동그라미 접세요. Help A with B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돕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To help me with my science homework. 내가 과학 숙제 하는 것을 to help 할, 즉 도와줄 친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죠. 나에게는 내 과학 숙제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to 부정사인 to help를 보면 앞에 명사인 friend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해석도 I have no friend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 to help 하는가? 이것을 파악하면 되겠죠. 자, 바로 to help에게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인 friend가 to help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이 문장을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문장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to help의 의미상의 주어가 그럼 확실히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I have no friend that will help me with my science homework. I have no friend who will help me with my science homework. I have no friend. 나는 친구가 없다. That will help me with my science homework. 내 과학 숙제를 도와줄 친구가 없단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help me 하는 주체가 friend인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관계 대명사를 쓸 때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써도 좋지만 friend 앞에 뭐가 있습니까? no라는 말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that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 10장 그렇죠? 관계 대명사 설명할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박스 아래 설명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조디? He is not a person to break his promise. 함께 보겠습니다. He is not a person. 그는 사람이 아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to break his promise. 자, break his promise에 밑줄 쳐보세요. Break one's promise 하면 약속을 어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약속을 지키다는 그렇죠. Keep one's promise 쓰면 됩니다. 자, 해석을 정리하면 그는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not a person to break his promise 이 부분을 살펴보면 to break가 앞에 명사인 person을 수식하고 있죠. to break his promise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형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 to break 합니까? 그렇죠. to break의 수식을 받는 명사 person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도 관계대명사를 써서 바꿀 수 있겠죠. 조디? He is not a person who will break his promise. He is not a person. 그는 사람이 아니다. Who will break his promise? 그의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다. 자, 해석은 똑같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조디? He is the very man to do this job. He is the very man. The very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he very 플러스 명사하면 바로 그 뭐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He is the very man. 그는 바로 그 사람이다. To do this job. 이 일을 할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여기서 to do가 앞에 명사인 man을 수식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to do this job을 하는 주체가 man이니까 man이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그것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문장도 관계 대명사를 써서 바꿔보겠습니다. He is the very man that will do this job. He's the very man. 그는 바로 그 사람이다. That will do this job. 일을 할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세 문장은 모두 to 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였죠. 자, 다시 말해 그 명사가 to 부정사의 행동의 주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할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명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의미상의 목적어가 뭘까요? 자, 따져보면 의미상의 목적어란 것은 to 부정사와 목적어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기본 예문 2번을 살펴보면서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Jody, would you read number 2? Number 2. I have a lot of work to do even on my day off. 자, 같이 해석해 봅니다. I have a lot of work. A lot of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 lot of 하면 많은 뭐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much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 have a lot of work. 나는 많은 일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나는 많은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to do가 나왔네요. 자, 앞에 work과 연결해서 work to do 하면 할 일이 많다 이런 말이 되죠. 그리고 even on my day off. 자, even은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런 뜻이고 on my day off에 밑줄 쳐보세요. on one's day off 하면 뭐뭐가 비번인 날에, 뭐뭐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을 정리합니다. 나는 심지어 비번인 날에도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to do가 앞에 명사 work을 수식하는 것은 다 아실 테고 명사 work과 to do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work이 to do의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죠. 일을 하는 것이니까 명사 work은 to do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I do a lot of work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아래 설명 예문 2번으로 가겠습니다. 조디? I bought a book to read on the plane. I bought, 나는 샀다, a book to read. 읽을 책을 한 권 샀다 이런 뜻이죠. On the plane, 비행기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 나는 비행기에서 읽을 책을 한 권 샀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도 to read가 앞에 명사 book을 수식하면서 명사 book은 의미상 부정사 to read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I read a book에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아래 Dear Liz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re is no time to lose now. There's no time. Dear Liz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there는 거기라는 뜻이 아니죠. There is plus 단수명사, there are plus 복수명사가 되면 뭐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re's no time, 시간이 없다. To lose now, lose가 놓치다, 잃다라는 뜻이니까 지금은 놓칠 시간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 일각을 놓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to lose가 앞에 명사 time을 수식하고 있죠. 자, 그리고 무엇을 to lose 합니까? 그렇죠. time을 to lose 하는 것이기 때문에 time은 부정사 to lose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미상의 목적어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자, 다음 3번 할 차례입니다. 3번은 부정사가 단순한 수식어이거나 동격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 뭐 이런 관계가 없이 단순히 수식하거나 혹은 뭐 따져보면 결국 같은 말을 가리키는 동격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기본 예문 3번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함께 보시죠. 조디. Number 3. To travel overseas is the best way to learn another language. To travel overseas. Overseas가 해외로의 뜻이니까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is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이다. 즉 가장 좋은 방법이다. To learn another language, 다른 언어를 배우는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이죠. 자, 해석을 정리합니다.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다른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 문장 구조를 따져보면
출런이 앞에 명사 way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따져보면 way가 출런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의미상의 주어도 아니고요. another language, 즉 다른 언어를 출런 하는 것이지 way를 출런 하는 것이 아니니까 way가 출런의 의미상의 목적어도 아닙니다. 이 문장은 출런 이하가 단순히 앞에 나오는 명사 way를 수식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설명 예문 3번으로 가겠습니다. It is time to go to school. It is time to go. It is time to g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It is time to 부정사하면 to 부정사해야 할 시간이다, 해야 할 때이다 이런 뜻이니까 It is time to go to school.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명사 time과 time을 수식하는 to go를 살펴보면 의미상의 주어나 목적어도 아니죠. 그렇다고 동격도 아닙니다. 그냥 앞에 명사 time을 단순히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it is time to 부정사에서 it은 원래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it is time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해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문법 용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I have no desire to be rich. I have no desire. 나는 아무 욕망이 없다. To be rich. 부자가 되고 싶은, 즉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to be가 앞에 명사 desire를 수식하면서 욕망이 부자가 되는 것, 즉 desire equal to be rich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동격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번까지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단순히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to 부정사가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4번에서 배우게 되는 be to 부정사 용법은 형용사가 비동사의 보호로 사용되듯이 to 부정사가 비동사의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be to 부정사 용법은 그냥 형용사적 용법이다. 자,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 용법을 따지는 것보다 be to 부정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중점을 둬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번 be-to 부정사 용법을 다루겠습니다. 자, 아래 화면을 보시면 be-to 부정사 용법 이런 말 옆에 주격 보호란 말이 나와 있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문어체라고 써 있습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주로 공식 문서나 신문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법이라서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be-to 부정사는 문맥에 따라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의 등을 나타내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기본 예문 4번을 들어보죠. Jody, it's your time to read number 4. The soccer players are to meet for practice this afternoon. 자, 함께 해석해보겠습니다. The soccer players, 그 축구 선수들은 are to meet, 만날 예정이다. For practic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연습을 위해서. 자, 정리를 합니다. 그 축구 선수들은 오늘 오후에 연습을 위해 만나기로 되어 있다.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be to 부정사는 문맥상 예정의 의미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e to meet이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만나기로 되어 있다.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예정의 의미일 때는 be to 부정사가 be scheduled to 부정사.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The soccer players are scheduled to meet for practice this afternoon. The soccer players, 그 축구 선수들은 are scheduled to. Schedule은 동사로 뭐뭐를 예정하다는 뜻이니까 be scheduled to 부정사는 뭐뭐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are scheduled to meet, 만날 예정이다. For practic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연습을 위해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혹시 이 문장을 보고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명사정법 아닌가요? 그렇죠?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페이지 10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은 구조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자, 만약 그렇다면 자, 해석을 일단 해볼게요. The soccer players are, 그 축구 선수들은 뭐뭐이다. To meet for practic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연습을 위해 만나는 것이다. 자, 요렇게 해석되는데, 자, 간단히 해보면, 그 축구 선수들은 연습을 위해 만나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되죠? 자, 우리말만 들으면 뜻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장이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 되어버리면 the soccer players equal to meet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순서를 바꿔본다면 to meet equal the soccer players, 즉 만나는 것이 축구선수들이다. 예, 정말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문장 구조가 실제 독해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이 이것이 비투부정사의 용법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시간이 없죠. 자, 그렇다면 그냥 명사자 용법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고 그 해석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 비투부정사 용법을 한번 떠올려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박스 아래 설명예문 4번으로 가겠습니다. We are to meet him here. 자, 이번 문장도 예정의 뜻이네요. We are to meet him here. 우리는 그를 여기서 만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비투부정사가 예정의 의미로 쓰이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be scheduled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조디? We are scheduled to meet him here. 자, 해석은 똑같이 되니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의무, 명령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You are to start at once. You are to start. 너는 출발해야 한다. At once.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At once는 즉시 곧의 의미로 immediately와 뜻이 똑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너는 곧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 비투부정사는 의무 명령의 의미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조동사 should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죠? 자,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일단 문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You should start at once. 자, 비투부정사가 예정과 의무 명령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비투부정사가 이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자, 공식 문서에서는 의무 명령의 의미로 쓰이고 신문 등에서는 주로 예정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가능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죠. Nothing was to be seen. 비투 부정사가 가능의 의미일 때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같이 해석을 해보죠. Nothing was to be seen.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이렇게 비투 부정사가 가능의 의미를 쓰일 경우에는 주로 부정사의 수동태 형식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의 was to be seen처럼 비동사 플러스 to be PP의 형태로 쓰인다는 것이죠. 자, 해석을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조동사 can을 써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Nothing could be seen. 본래 문장이 was to be seen으로 과거 시제니까 여기서도 can이 아니고 could가 나오죠. 그래서 could be seen 이렇게 역시 과거가 됐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The poet was to die young. 여기 비투부정사는 운명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뭐할 운명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The poet was to. 그 시인은 뭐뭐할 운명이었다. Die young. 자, die you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Die young은 젊어서 죽다라는 뜻이죠. 자, 유사 표현으로 die happy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죽다라는 표현이 되죠. 자, 모두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뒤에 왔다는 거 예, 조심해야겠습니다. The poet was to die young. 그 시인은 젊어서 죽을 운명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be to 부정사가 운명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be destined to 부정사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The poet was destined to die young. 여기에 나오는 be destined to 부정사는 뭐뭐할 운명이다 이런 뜻이죠.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was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You must work hard if you are to succeed. 이번 문장은 비투부정사가 의도, 의지의 의미로 쓰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 할 작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You must work hard. 너는 열심히 일해야 혹은 공부해야 한다. If you are to succeed. 네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정리하면 네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너는 열심히 일해야 혹은 공부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be-to 부정사가 if 절례에 쓰이면 대개 intend to 부정사의 의미로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 할 작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럼 intend to 부정사를 써서 문장을 전환해 볼까요? You must work hard if you intend to succeed. be to 부정사가 if절 내에 쓰이면 주로 intend to 부정사와 같은 의미로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 할 작정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He is to blame. He's to blame. Is to blame의 밑줄 쳐보세요. Be to blame for 하면 뭐뭐에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 책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for가 없으니까 그가 비난받아야 한다, 그가 나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be to blame을 be to 부정사 용법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의 수거처럼 외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be to blame이 나온 이유는 자, 형태상으로 보면 be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능동으로 해석을 해서 비난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수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비난받아야 한다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용적으로 be to blame은 부정사의 수동형인 be to be blamed의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예문은 be to 부정사 용법인데요. 형태상 주격보호로 쓰이는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와 똑같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His job is to sell cars. His job is, 그의 직업은 뭐뭐이다. To sell cars, 차를 파는 것이다. 자, 여기서 to sell은 문장의 주어인 his job을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죠. 자, 관계를 따져보면 그의 직업이 차를 파는 것, 즉 his job equal to sell cars가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음 문장은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조디? He is to sell his car. He is to sell his car. 그는 그의 차를 파는 것이다. 자, 해석이 어색하죠? 다시 말해, he equal to sell his car.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명사적 용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be to 부정사 용법 중에서 예정으로 해석합니다. He is to sell his car. 그는 자기 차를 팔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의 주어와 to 부정사가 equal 관계가 성립하면 명사적 용법을 해석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be to 부정사 용법으로 해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그것이 명사적 용법인지 아니면 형용사적 용법의 be to 부정사 용법인지 구분하는 법을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럼 4번은 여기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기본 예문 5번을 보시죠. 여러분 책에는 5번이 관계대명사 플러스 부정사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이렇게 제목을 좀 수정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책에다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 구조는 전치사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치사를 말을 앞에 쓴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격식체라고 나와 있는데 관계대명사를 생략해서 쓰는 경우보다 격식을 차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 대화체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중에는 관계대명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겁니다. 성문 기초나 최선 기초에서 관계대명사를 미리 공부한 학생들은 뭐 이해가 빠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좀 힘들겠죠.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해석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해석 연습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명사 뒤에 that이 나오면 자, 이때 that은 앞에 명사를 반복 해석해 준다 그랬죠. 그때 그 that이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앞에 명사를 반복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예문 5분을 들어보죠. The boss had nobody on whom to depend. 같이 해석합니다. The boss had nobody. 그 사장은 아무도 없었다. On whom to depend. On과 depen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Depend on 하면 뭐뭇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ely on이나 count on으로 바꿔쓸 수 있습니다. 자, on whom. 자, 여기서 whom은 관계대명사로 앞에 명사 nobody를 받으니까 자, 아무도 to depend, 의지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그 사장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 구조상으로 보면 to depend가
앞에 관계대명사 whom을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제 문법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때 전치사 on의 목적어인 whom을 생략하면 전치사는 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The boss had nobody to depend on. 자, 오늘 뒤로 이동하니까 해석하기가 훨씬 더 좋죠. The boss had nobody. 그 사장은 아무도 없었다. To depend on.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자, 아직까지도 이런 문장이 왜 나오게 됐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리고 to 부정사의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우선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경우입니다. The boss had nobody whom he could depend on. 자, 이 문장에서 nobody 이하를 보면 whom he could depend on은 대명사 nobody를 수식하니까 to 부정사를 써서 nobody to depend on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boss had nobody to depend o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경우라면 조금 복잡합니다. The boss had nobody on whom he could depend. 자, 이 경우에 앞에서 마찬가지로 whom he could depend 이 부분을 to depend로 바꿔서 nobody on to depend 이렇게 되어버리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on to depend가 되어버리면 on의 목적어가 to depend가 되어버리죠. on의 목적어는 관계대명사 whom이고 더 나아가 앞에 선행사인 nobody가 on의 목적어이지 to depend가 목적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전치사 on의 목적어인 관계대명사 whom을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to 부정사로 바꾸면 되겠어요. 그래서 nobody on whom to depend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을 완성해보면 The boss had nobody on whom to depen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셨죠? 자, 이제 어떻게 5번과 같은 문장이 나오게 됐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 방금 해드린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 예문 5번으로 가겠습니다. I looked for some shade in which to take a rest. 자, 같이 해석합니다. I looked for some shade. looked for에 동그라미 치세요.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란 뜻이고 shade는 그늘이란 뜻이니까 나는 그늘을 찾았다. in which.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왔죠? 앞에 명사를 반복 해석하니까 in which. 그 그늘 안에서 to take a rest. take a rest의 동그라미. 휴식하다, 쉬다란 뜻이니까 그 그늘 안에서 to take a rest 한다. 즉 휴식을 취한다는 말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휴식을 취할 그늘을 찾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to take가 앞에 관계대명사 which를 수식하는 경우로 형용사제 용법에 속하죠. 그리고 전치사 in의 목적어 which를 생략하면 전치사는 뒤로 이동합니다. 조디? I looked for some shade to take a rest in. I looked for some shade. 나는 그늘을 찾았다. To take a rest in. 뒤에 전치사 in이 있으니까 안에서 휴식을 취할 그늘을 찾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해석은 어차피 같은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고 전치사를 뒤로 뺀 형태가 보다 보편적으로 쓰인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They gathered sticks with which to make fire. They gathered sticks. gather는 모으다. 그리고 stick은 지팡이란 뜻이 아니고 나뭇가지란 뜻으로 해석을 하니까 They gathered sticks. 그들은 나뭇가지를 모았다. With which. 자, 그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to make fire. make fire 동그라미. 자, make fire나 build fire가 되면 불을 피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 fire 앞에 부정관사 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With which to make fire. 그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불을 피운단 말이니까 정리를 하면 그들은 불을 피울, 즉 불을 지필 나뭇가지를 모았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 전치사 with의 목적어인 which를 생략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전치사 with는 당연히 뒤로 갑니다. 조디? They gathered sticks to make fire with. They gathered sticks. 그들은 나뭇가지를 모았는데 어떤 나뭇가지입니까? To make fire with. 저 가지고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모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어차피 같은 해석이 됩니다. 자, 5번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자, 5번을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격식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화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이티브들과 대화할 때 이 용법을 사용하게 되면 좀 어색할 겁니다.
대화할 때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겠죠. 그냥 이런 것이 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둬도 되겠습니다. 그럼 6번의 관용 표현으로 갑니다. He had the intelligence to answer all the difficult questions. 같이 해석합니다. He had the intelligence. Intelligence는 지성, 지능, 지혜란 뜻이니까 He had the intelligence. 그는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To answer all the difficult questions. 그 모든 어려운 질문에 답할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에서 have the intelligence to answer 동그라미 쳐보세요. have the intelligence to 부정사를 to 부정사할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하니까 자, 부사적 의미로 해석해서 똑똑하게도 to 부정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보면 그는 똑똑하게도 그 어려운 모든 질문들에 대답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구조상 to answer가 앞에 명사인 intelligence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념 6번으로 가죠. She took the trouble to help me. 자, 우선 took the trouble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ake the trouble to 부정사하면 수고를 아끼지 않고 to 부정사하다. to 부정사하느라고 수고하다 이런 의미니까 She took the trouble to help me. 그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를 도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역시 to help가 앞에 명사인 trouble을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He has a tendency to think so. has a tendency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endency는 경향이란 뜻이니까 have a tendency to 부정사하면 to 부정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로 tend to 부정사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He has a tendency to think so.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tend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조디? He tends to think so. 자, 해석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따로 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바꿨을 때 he가 3층 단수니까 tend에 s가 붙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할 차례입니다. 조디? He had the misfortune to be kidnapped by hijackers. 자, 이 문장에선 살펴볼 어구가 좀 많습니다. had the misfortune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misfortune이 불행이란 뜻이죠. 그래서 have the misfortune to 부정사는 to 부정사할 정도의 불행을 가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불행하게도 to 부정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kidnapped가 나와있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kidnap은 abduct의 의미로 납치하다 유기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be kidnapped 수동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납치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hijacker는 비행기 납치범이라는 뜻이니까 자 해석해봅니다. He had the misfortune to 그는 불행히도 뭐뭐 했다. Be kidnapped by hijackers. 비행기 납치범들에게 납치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앞에 예문들과 마찬가지로 to 부정사인 to be kidnapped가 앞에 명사인 misfortune을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Have the misfortune to 부정사가 불행하게도 to 부정사다 이런 뜻이니까 불행하게도란 의미를 가진 어구가 있죠. Unfortunately 이 단어를 써서 문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He was unfortunately kidnapped by hijackers. Unfortunately, he was kidnapped by hijackers. 자, 첫 번째 문장은 부사인 unfortunately가 비동사 뒤에 온 경우고요. 두 번째 문장은 문장 제일 앞에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다 배워봤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자, 요거.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투 부정사 용법이 있는데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몇 가지 관용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루가 가기 전에 꼭 복습을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있어서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